인사하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일기의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류경환의 국제평화뉴스 류경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안 그래도 지금 유경환 선생님 꼭 모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뭐 중동이 지금 예. 아주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죠. 예, 난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을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그 이란에서 드디어 보복 작전을 시행했죠. 10월 1일이죠. 예, 10월 1일 날 미사일을 한 180여 기 정도 예. 발사했다. 예. 그래서 현재 뭐 이스라엘이 보복을 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대해서 말로는 한다고 이제 큰 소리 빵빵 쳐놨는데 예. 진짜로 할 수 있냐 뭐 이런 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하신다면 결론은 힘들지 않겠나? 힘들 것이다. 예. 아, 덤비기 힘들 것이다. 하더라도 예. 아주 뭐 국지적인 그냥 사보타지나 오물풍선? 그런 유에 가스관 좀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막 불길 썼으면 엄청난 보복을 했다 뭐 이런 정도 산에 가서 불 지르고 막 그런 예. 정도. 그러니까 제대로 못할 것이다. 예, 예. 자,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왜 이스라엘이 예. 이란에 대해서 보복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은 어쨌든 확전을 해서 미국을 끌어들여야 자기도 살고 네타냐후도 살고 하는 게 경로니까 어쨌든 확대를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이제 이란이 그동안 전략적 인내를 해왔죠. 네. 그리고 이제 참다가 이 팔레스타인 평화협상이 마지막 그 이스라엘에서 장난치고 그다음에 그 헤즈볼라 지도자까지 네. 그 폭살을 하면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두 달 만에 오래 참은 거죠. 근데 그게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 이란 예. 이란한테 좀 유리하게 얘기를 해주는 건데요. 예. 또 거꾸로 얘기하면 속였다. 예, 그런 면도 있죠. 이게 이제 헤즈볼라 지도자가 예. 안심하고선 그 회의에 갔던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란 이스라엘 쪽 예. 하고 이 미국에서 우리가 이 회담하는 동안은 휴전 회담하는 동안은 공격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거의 이제 평화협상의 내용이 완성된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헤즈볼라 최고 나사랄라 지도자 그다음에 최고 지휘관급들 한 20명 가까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고 가서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까지 예. 가서 그러니까 헤즈볼라 생각에는 이란의 장성까지 있는데 와서 최종은 사인하려고 예, 사인하려고 왔는데 거기를 때릴 수 있겠느냐. 그렇죠.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한방 그게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란이 아 도저히 못 참겠다 이것들한테 그동안 예. 참아줬는데 예. 우리를 이렇게 엿매기고 뒤통수를 쳐. 예. 그래서 이제 보복 작전을 실시한 건데요. 예. 자, 우선 이스라엘이 이란과 싸울 수 없는 이유 이런 걸 설명하실 때 예. 뭐 국가를 인구나 면적, 경제력 이런 거로 좀 비교해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전쟁은 어쨌든 장기전이니까. 뭐 군사적인 측면은 한 그 요소에 불과하고 네. 현대전에서는 아무래도 뭐 인구나 면적, 그다음에 경제 총량, 후방에 이렇게 네. 그 지원 능력 그다음에 그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 네. 외부 요인 다 종합적으로 봐야죠. 그렇죠. 하나씩 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예. 우선 제일 간단한 게 인구를 비교해 보면 예 이제 어차피 그 확전이 되면 거의 뭐 국가 이렇게 존망이 걸린 총력전이 될 텐데 네. 인구로 보면 이스라엘이 약 한 900만. 예. 지금은 1년 동안 많이 도망가서 한 50만 100만 정도 도망가서 아마 좀 줄었을 것 같은데 이란은 8,800만. 옛 페르시아 제국이죠. 네. 그러니까 10배 정도가 되는 거죠. 10배. 인구로 예. 10배. 예, 예. 뭐, 이 인구도 전쟁에선 중요한 변수이겠습니다만, 예. 뭐, 쪽수 많다고 이기는 건 아닌데, 현대전은. 예, 예. 어쨌든 그래도 인구가 10배 차이가 난다는 그렇죠. 거고요. 실제로 이제 보병 병력이나 이제 운용, 가용 자원들, 예.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유리한 거죠. 예. 그리고 땅땡이도 뭐, 크기가 많이 다르죠? 예, 예. 이란이 그 남한의 16배입니다. 남한의 16배. 그런데 예, 이렇게 하면 이해가 좀 쉽겠죠. 네. 상당히 큰 나라인데 160만 제곱킬로미터. 예,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남한의 5분의 1이에요. 우리보다 작아요. 2만 평방킬로미터. 네. 경상도, 경상북도만한. 경상 남북도도 아니고 국도. 그냥 북도 정도. 예. 아, 조그마네요. 남한의 5분의 1. 아. 그러니까 네. 곱하기 하면 80배죠. 이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영토가 크다는 거는 그 이렇게 번지를 맞더라도 맷집이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그 육지니까 흡수할 수가 있고. 아, 이스라엘은 오밀조밀 모여 있어서 이게 2만 제곱킬로미터라고 해봐야 그렇게 지중해 연안에 좁빛하게 그 겨우 뭐 한 그 폭이 아주 큰 데가 137km 얼마 안 되죠. 오. 그리고 좁은 데는 이 14km.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이렇게 좁은 거예요. 이렇게 가늘게. 좁으면 현대 그 미사일에 이렇게 진입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론적으로. 방공망이 아무리 뛰어나도. 네. 네. 그게 이제 면적의 힘이죠.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럼 이스라엘이 땅이 이렇게 적으니까 얘들이 더 영토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발악들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67년 그 3차 중동전쟁 때 지금의 그 시리아의 골란군 서안지구 그다음에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 그리고 동예루살렘까지 네. 그 옛날 요르단 땅이었죠. 뺏었잖아요. 쫙 뺏은 게 자기들 전략 중심을 조금이라도 키우려고 안간힘을. 근데 그거를 다 뺏어서 지금 경상북도 크기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 뺏기 전에 크기가? 다 뺏어서. 뺏어서. 뺏어서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시나이 반도는 이제 돌려주고. 돌려주고. 나머지는 이제 아직 챙기고 있는 거죠. 그래 봐야. 빨리 뺏어 봐야 그 크기다. 아, 예. 아. 자, 그럼 경제력은 어떻습니까? 뭐 이스라엘이 뭐 잘 산다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뭐 IT 스타트업이나 네. 운수산업, 정보산업들 상당히 발전해 있는 어쨌든 물론 미국의 지원을 많이 받긴 했지만 네. GDP 총량은 이스라엘이 아마 5,250억 달러. 이란은 이 큰 석유산업이 있지만 미국 제재도 있고 한 4,100억 달러. 경제 제재도 그러니까 있고. 총 경제 규모는 이스라엘이 앞서죠. 좀 앞선다. 앞선 문제는 이제 인구로 보면은 이게 1인당 GDP로 들어가면 더 차이 나죠. 차이 많이 나죠. 1배 차이 나니까. 그럼 결국 돈은 이스라엘이 더 잘 번다? 그것도 있고 산업도 발전해 있고 군수산업 그렇고 또 미국이 연간 38억 달러를 지원하니까 공짜로. 공짜로? 지들은 막 노숙자나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도. 아, 미국이 왜 380억 달러씩 줘요? 국가 정책으로 이제 남 유대인들이 그 APEC이라고 유대기구들이 이제 로비력이 강하고 또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주류 사람들이다 유대계니까 유대계가 많으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보면 예. 상납일 수도 있고 또 자기들 유대계를 지원하기 위한 뭐 그런 거일 수도 있겠고 어쨌든 양 측면이 있겠죠. 네, 미국이 알박은 나라 중동에 예. 이스라엘 2차 대전 이후에 네. 그 일본하고 같이 불심하고 두 개를 키운 거죠. 그러니까 아시아와 이스라엘이 마음 안 되는 거죠. 한 몸이라고 봐야죠. 네, 미국 입장에서 그래서 예. 그래서 그 2차 대전 이스라엘이 이제 48년에 건국하지만 그 건국 초기 작업 46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그 인플레이션 조정 환산액으로 약 3천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미국이. 네, 미국이 최대 지원액이죠. 한국과 이 작은 나라에. 그렇군요. 엄청난 특혜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뭐 당연히 지원하고 있고요. 전쟁 예. 상황에서. 그럼 이란은 누가 지원해 준 데 있습니까? 오히려 이제 미국의 그 제재를 받고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제재를 심하게 받는 나라가 이제 러시아. 중국 뭐 북한은 뭐 알고 예, 있고 그리고 이란, 쿠바, 베네수엘라 이 정도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란은 상당히 그 와중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브릭스가 뜨면서 또 러시아 중국하고 전략적인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는 뭐 미국 제재를 무시하고 다 석유 팔고 하니까 뭐 조금 나아지고 조금, 있는데도 힘들죠. 제가 유럽에 가서 봤을 때도 그래요. 호락호락하지 않은. 자, 그러면 경제력으로 봐서는 이란이 좀 밀리는 데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현상적으로는 그런데 네. 어쨌든 미국이 그 작년 이제 10월 7일 하마스 봉기 이후에 1년 동안 이란도 무려 230억 달러를 지원했어요. 그러니까 그 무기도 그 가자에 터뜨린 한 8만 5천 톤 정도의 무기 중에 폭탄 중에 5만 톤 이상을 지원했고 이 히로시마 그 원폭이 한 3배 이상이 되는 그 TNT 폭탄량. 그 이제 이렇게 돈과 무기를 그 무제한 지원받아서 전쟁을 하는 건 정상적인 형태가 아니죠. 그렇죠. 국가 형태가 아니고 네. 거기다가 이 1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제 비상사태니까 전시 상태니까 국가 경제가 완전히 이제 폭망하고 있는 거죠. 골병이 들고 있는 속으로 워낙 규모가 작은데다가 그 개전 초기에 그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IT
우수 인력들이 한 50만 이상이 유럽으로 빠져나가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관광산업 완전 제로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물류업, 그 에일라트나 큰 항구들이 뭐 예멘이 이제 홍해 봉쇄하고 하니까 파산해버려요. 그냥 항구 도시들이 그냥 물류도 올 수도 없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네요. 투자도 인텔이 250억 달러 투자를 취소해버린 거니까. 그리고 뭐 그 무디스나 S&P 신용 등급 한두 단계씩 최근에도 또 내리고 있고. 그러니까 속으로 골병이 들면서 이제 평가는 이 상태로 계속 그 장기 소모전으로 가면 저항의 축에 둘러싸여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폭탄으로 미국이 좀 폭탄으로 주위에 마구잡이로 난살하고 있는데 죄를 더 쌓고 있는데 앉아서 고사할 거다. 말라 죽을 것이다. 버틸 수 없을 것이다. 계속 나와요. 지금도 이미. 네, 미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스라엘, 전 세계에서 그런 평가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예. 자,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쏟아부은 뭐 이런 것들은 현재 미국에서 계속 준 건데 미국도 언제까지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뭐 자기들 부채가 35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다음에 원래 그 예산 연방 정부 그 적자가 1조 8천억 달러. 그중에 한 40% 이상이 이자로 나가는 국방비보다 이자가 더 이제 많아지는 기형적인 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노숙자, 마약, 총기류, 빈부격차, 불법 이민 문제, 무수한 그 내부 모순 때문에 자기들 쓸 돈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는 달러를 그 예전만큼 마음대로 찍어낼 수도 없고. 여전히 찍긴 한다는데 예전만큼은 못 찍겠죠. 대놓고 못 찍는 거죠. 네. 그 미국 그 이스라엘이 사실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미국 때문에 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마크롱이 그 이스라엘 지원을 끊어서 무기 지원 못 한다. 휴전을 만들자. 그 얘기를 한 것은 아주 정확한 얘기고 이제 유럽도 영국 이외에는 미국 볼만이들이 전부 이제 자기들 죽을 판이니까. 우크라이나가 문제지. 선거하면 민심이 들끓어서 다 정권 교체되고 자기들 죽을 맛이니까. 이제. 그래서 네타냐후가 발끈했죠. 마크롱한테. 자, 그러고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 저지르고 있는 전쟁이 자행하고 있는 학살, 인종 청소. 이것이 뭐 세계적으로 너무나 큰 문제로 지금 인식이 되면서 피해가 너무 심각하죠. 미국도 동반해서 이 학살을 지원하고 있는 똑같은 공범이죠. 그런 점에서 뭐 국제적으로 쉽게 하면 왕따를 당한다랄까요? 고립이 되고 있죠. 고립되고 있다. 이것도 좀 장기적으로 전쟁하는데 큰 불리한 요소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 10국 무슬림을 포함해서 전 세계 그 사람들의 인심을 잃은 거죠. 무서운 거죠. 이건. 그렇죠. 이건 장기적으로 미국 패권의 몰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에 막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이스라엘의 이란을 미국의 지원을 받더라도 좀 하긴 힘들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뭐 종심이었다 이런 얘기도 군사적으로는 많이 한단 말이죠.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종심이었다.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란처럼 영토가 크면 그 맷집이 생기죠. 땅이 폭탄이 와도 땅이 흡수할 수 있고 인프라는 또 산악이나 사막 지역 깊숙한데 거대한 지하에 숨길 수도 있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런 근본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같으면 전선에서 그 인구 밀집지하고 주요 산업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좁으니까. 좁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대 미사일전의 위력을 볼 때 이거 피할 수가 없는 거죠. MD망, 미사일망이 이미 뚫린 상태에서 그런 게 위험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이제 보복한다고 하면서 그 이란의 약점인 뭐 핵시설, 군사기지 그리고 그 원유시설, 원유시설하고 정유소를 깨겠다. 그러니까 이란이 그래? 그럼 우리는 너희들을 한 그 발전소 너 뭐 한 정유소 한 세 군데 그다음에 담수화 플랜트 그다음에 이제 뭐 원전 단지 이런 거 한 스물 군데만 깨면 너희는 나라가 없어진다. 그리고 유전을 깨면 그 페르시아만을 봉쇄하는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그 미군 기지가 있는 뭐 친미 국가들이죠. 사우디나 요르단. 쿠웨이트, 요르단 뭐 이런 데 유전을 우리도 다 깨겠다. 미사일이 넘쳐나니까 드론도 남으니까. 옛날 후티가 몇 년 전에 그 예멘군 그 드론으로 그 사우디 아람코 국가 핵심 정유소를 공격했었죠. 절반을 이렇게 나오시켜버렸죠. 맞습니다. 맛보기로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니까 미국이 이제 깨갱한 거죠. 이거 봐라. 대선 앞두고. 큰일 나겠는데. 기름값 200달러 올라가고 민주당이 필패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란의 그런 어떤 반격을 상당히 무서워하는 상황이다라는 건데. 그렇죠.
뭐 앞에서 얘기한 건 일단 전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이고요. 예. 역시 전쟁에서는 또 군사력을 따져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예. 뭐 군사력에서도 공격력을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이스라엘은 그 강점이 공군력이죠. 네. 핵은 논외로 하고 핵은 네. 논외로 하면 공군력이 미국이 이제 F-35나 똑같은 F-15, F-16을 주더라도 훨씬 더 부가기능들이 많은 좋은 거. 약 0.5세에서 1세대 합선 그리고 그 고폭탄 이런 것들을 이제 무한 유제한 지원해서 이제 지금 인접 국가들은 비행기로 던져서 이제 네. 학살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네. 이스라엘 이란까지는 문제는 이 1600km 넘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 F-35로 장거리 네. 비행을 해서 미국의 공중구비를 받아가면서 근접해서 때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골치 아픈 거죠. 중동 국가들이 뭐 인접 국가들 전부 한 6, 7개국이 우리 영공 사용 못한다. 우리 그 영토 내 미군 기지도 사용 못한다. 그리고 오늘 이란이 발표했어요. 또 추가로 유전 공격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란 공격에 사용되는 그 국가의 모든 인프라를 공격하겠다. 영공 그러니까 영공 그 개방하지 마라. 그건 기본이고 그리고 그 사우디나 친미 그 7개국이 이미 중립 선언을 했고 우리 영공 개방 안 하겠다. 미국 기지도 사용 못한다 하고 했는데 오늘 이란이 다시 한번 명토를 박은 거죠. 그걸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공격으로 간주하고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란이 예. 이스라엘이 우리는 영공 개방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예. 그 나라가 방공망이 없어가지고 예. 이스라엘 공군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걸. 그래서 그 나라가 그냥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란을 쳤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제 F-35가 예. 그 1600km 날아가서 공중구비 받아가면서 그렇죠. 이게 그 뭐 항로가 이제 10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항속거리가 F-35가 1600km 그러니까 인접 한 350km 가야 발사를 해요. 최대 사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한 1300km까지 날아가서 날아가면서 계속 공중구비를 받고 돌아올 때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이번에 이란 공격으로 두 개 편대 F-35 20대가 만약 깨졌다면 이제 그것도 불가능한 거고 혹시 뭐 잘 안 깨졌다 하더라도 안 깨졌다 하더라도 미국이 공중급유를 하면 미국이 개입한 걸로 되니까 바로 이제 그 카타르 바레인의 미 오함대 사령부나 그다음에 그 뭐야 공군 공군 그 본부가 다 미국 이지를 공격할 예. 것이다 당연히 그리고 이란이 자신 있는 게 이스라엘 그 방공망보다 이렇게 중동의 미군 기지 방공망인데 훨씬 취약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들을 때리리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그 무방위 상태로 있다 모방위상태. 그리고 그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미국식 그 방공망 배터리탄 사드 이것도 엉터리다 네 사드기 맞았죠 사드가 예. 이번에 이스라엘은 네. 포기해버렸고 네. 죽겠다 그랬고 자, 이런 재밌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면 그런 것도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이 미쳐가지고 예. 미국이랑 짜고 공중급유 받아가면서 남의 나라 무단으로 영국을 침범해서 예. 가서 때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네요. 뭐 자해소동을 하려면 아니면 그리고 같이 죽자고 하면 할 수 있겠죠. 워낙 뭐 그렇죠. 예. 정상적인 이렇게 심리 상태가 아니니까 그런 건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그렇죠. 같고. 예. 참 이걸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점은 예. 미국이 그동안 참 안일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만했죠. 오만하고. 아니라고 오만하고. 왜 아니라고 오만했다고 생각하냐면 예. 미국의 공격은 대부분 공군기를 이용한 공격이에요.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핵미사일 같은 핵공격도 공군기를 위주로 합니다. 예, 그렇죠. ICBM이 있긴 하지만 예, 주로. 그래서 이 비행기를 띄워서 남의 나라 폭격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뭐 전유물이었죠. 전유물이었죠. 그런데 예. 오늘 같이 미사일이 발달한 시대에 이걸 고수한다는 것은 되게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미사일 전력이 너무 낙후되어 있고 네. 격차가 10년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미군의 기술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군사기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나 북한의 지원을 받았으면 이스라엘도 미사일 전력을 발전시켰을 거란 말이죠. 예. 공군보다는. 그랬으면 이제 지금 이란을 치겠죠. 예. 치는데 문제 없죠. 그렇죠. 근데 예. 그게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예. 비행기를 띄워야 돼. 예. 이거의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미사일이 있긴 있는데 그 중장거리 약간 5-6000km까지 가는 거는 예리코 3가 있고 예. 이거는 이제 핵투발수단이니까 몇 개 없다 그러던데. 예, 몇 개 없고 예. 못 써먹고 예. 보관해야 되니까. 예. 제리코 2는 그 밑에 거 좀 한 좀 짧은 거리는 이제 폐기 수준에 들어갔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예. 결국 네.
비행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란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네. 한 20종류 이상의 미사일 모든 유형의 중 약간 장거리까지 미사일을 네. 다 이렇게 갖추고 있고 그것도 네. 최신형으로 거기다가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보유하고 있다. ICBM 빼고 다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자 거기에다가 이란이 요새 드론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우크라이나전 시작되기 전까지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그렇죠. 지금은 러시아가 2년 동안 연간 140만 대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렸고 예. 중국도 엄청 발전해 있고 네. 동시에 발전하는 거죠. 네. 예. 북쪽도 지금 보니까 공개한 거에 의하면 드론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예. 엄청난 신용을 공개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은 드론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합니까? 있겠죠.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워낙 그 한 경제 규모가 작으니까. 그래서 드론은 안 되겠네요. 그리고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게. 이거 이란 치려면 1600km 날아가야 되는데 예. 드론이 1600km 날아갈 수 없잖아요. 요즘 이란이 공개하는 신형 드론은 4000km 날아가요. 4000km 날아갑니까? 예. 속도도 옛날 100km, 200km 하던 게 지금 뭐 시속 400-500km. 그 내가 알던 드론이 아니네. 이게 거의 무인 비행기 수준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크기도 커지고 무인 그 스텔스 전투기 수준으로 이제 커져. 러시아 공개하고 이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한 1년 사이에 또 엄청난 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대전 양상이 그 드론전으로 미사일전으로 가면서 완전히 바뀌는 예. 기술도 바뀌고. 자 이란이 어쨌든 미사일 전력이 굉장히 강하다 예.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이 또 중요한 미사일들은 다 지하 기지에 은폐되어 있고요. 예. 예. 이란이 무서운 게 또 이제 그 페르시아만으로 이렇게 한 4,000m 이상의 거대한 산맥 고원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딱 막아줘요. 이쪽 그 서쪽 전선은 네. 그리고 내륙에는 광활한 뭐 산악이나 또 고원지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지하에 엄청난 그 미사일 기지, 미사일 도시라고 그래요. 사진 영상으로 공개하잖아요. 그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알아도 핵으로 때려도 이렇게 깨질 못하는 거죠. 네. 벙커버스터 통하지 않고 그런 게 이제 수십 개 있으니까 그 감히 이렇게. 자 이란이 이번에 한 180기를 쐈단 말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에. 근데 미사일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뭐 헤즈볼라가 일단 그 지난 10년 15년 사이에 15만 기로 늘렸다고 하니까 전투원 10만 명 헤즈볼라만 한 나라의 그 타격력이 훨씬 넘는 거죠. 근데 이제 중동 저항의 축에 맏형이 이란이니까 예. 거기는 그거보단 많을 것이다. 최소한 많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2차 이스라엘 공격 때 10월 1일 날 한 200기를 쐈는데 네. 이번엔 그 드론 같은 거 섞어 쏘기 안 하고 탄도미사일만 쏜 거죠. 그것도 약간 구닥다리를 쐈어요. 네, 옛날 거. 극초음속 몇 기 외에는. 그건 이제 요격망을 먼저 깨야 되니까. 근데 그 깨고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한다고 하니까 그 10월 5, 6일 날 그날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려다가 포기했는데 그때 우리는 그럼 한 2,000발 준비하고 있어. 이번에는 그렇게 한 거. 그리고 너희들 한 25개 정도. 저번에는 군사기지하고 모사드 본부만 공격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프라. 인프라 치겠다. 발전소, 정유소, 담수 플랜트. 담수 플랜트가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요새 못 사니까. 이런 것들하고 뭐 다 깨겠다. 다 깨겠다.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미사일이 떨어져서 공격 못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겠어요. 그리고 뭐 외부 수혈도 이스라엘이 지금 미국에서 받듯이 그렇죠. 러시아 뭐 인류신 그 수송기 늘 가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S-400 방공망이나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네. 무서운 거죠. 그게. 자 그러면 이제 공격력에 있어서 뭐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핵을 빼면 핵을 뺀다면 제외한다면 이제 핵을 쓰게 된다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전혀 다른 문제. 예. 수비력이라고 할 때 예. 보통 한국 언론에서는 뭐 엄청나게 그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대단한 것처럼 묘사를 해왔어요. 또 뭐 우리보다 사실 더 우월하다는 얘기는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뭐 예전에는 로켓을 쏘면 다 걸린다 이스라엘 방공망에 뭐 이러기 이제 한국에서 유행했었는데 예. 이번에 180기 중에서 예. 요격한 게 얼마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90% 요격했다고 한 처음에 기사 나왔지만 그런데 이란이 90% 오렌지 성공했다. 실제로 뭐 이렇게 이스라엘 현지 주민들이나 이스라엘 정부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막 영상 찍어 올리는 거 보면 뭐 미사일 그 군이 화염을 뿜으면서 막 수십 개가 탄착하는 군사기지에. 그 영상이 무수히 나오죠. 네, 저도 동영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숨길 수가 없게 되고요. 예, 몇십 개가 떨어지는데 한두 개 요격당하는 정도의 사진들. 그 다음에. 90%를 요격했다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막 보복하겠다고 광분할 필요가 없죠. 네. 그냥 뭐 헤즈볼라하고 하니에 암살한 걸로 그냥 이스라엘, 이란의 체면을 살려준 걸로 하고 덮어버리면 되는데.
게다가 그 이번에 이 방공망에 들어가는 대공 미사일을 많이 소진했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건 1차 공격 때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 중 그 장거리 탄도 미사일용 요격용은 이제 그 다비드 슬링, 다비드 돌팔매 그리고 에로우 2-3 요건데 그 아이언돔은 뭐 이렇게 그 가자 지구에서 오는 뭐 작은 로켓들, 작은 방사포 이런 것들 정도를 맞는 거고 근거리에 적어도에 그래서 이제 이 다비드 슬링이나 에로우 2-3가 이제 그동안 그 워낙 그 1차 공격 때부터 재고가 많이 소진됐고 아이언돔은 지금 거의 뭐 재고 없는 것 같고요. 재고 없대요. 미국에서 계속 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이언돔도 미국 겁니까? 미제입니까? 아니 같이 만들 텐데 주로 미국에서도 급하면 이렇게 재고가 떨어지면 빨리 봉쇄를 해야 되는 거죠. 얘들이 이제 가끔씩 2, 3주일 휴전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오는 게 재고가 떨어졌을 때 빨리 수송기나 배로 실어 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헤즈볼라하고 지금 뭐 그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 후티군하고 단연전으로 일상적으로 폭격을 주고받으니까. 근데 시리아에 들어가서도 지금 싸우고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가 있고. 아, 예, 그렇죠. 예, 시리아도 이런 문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제 아연돔은 늘 바쁜 거죠. 제가 보충할 시간이 없고. 이제 이번에 200기 그 이란이 탄도미사일 때리면서 이제 그 아연돔의 신화, 그 다음에 에로우 2-3의 신화가 다 깨진 거죠. 맞습니다. 90%가 이제 단착을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예. 야, 이 방공망으로 막을 수 없구나, 탄도미사일을. 예. 구식이라도. 그렇죠. 그걸 이제 절감한 사건이. 하늘이 뚫려버린 거죠. 네, 절감한 사건이었고요. 예.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뭐 어디서 본 기사 그 글에 의하면, 이번에 쏜 그 재래식 폭약, 이 800km가 최대랍니다. 어디가요? 이란 쪽. 이 실어서 쏜 게. 아,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히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는. 예. 왜냐하면 고폭탄도 아니고 중량이 큰 핵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나마 피해가 그족 엄청나게 심각하진 않았지만. 아까 이제 구형 15년, 20년 된 옛날 걸 쐈으니까. 훨씬 큰 게 따로 있습니다. 최신형. 근데 문제는. 예. 뚫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구형에. 네, 구형에. 그럼 앞으로 정말 더 큰 탄두를 실어서 쏜다면. 그리고 이제 그 변칙 기동이나 종말 기동 능력이 훨씬 뛰어난. 그런 걸 쏜다면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 이란은 어떻습니까? 수비력이. 그 한 최근 2, 3년 사이에 그 자체 방공망 레이더나 그 신제품들을 계속 그 공개하는 거 보면 상당히 뛰어난 수준에 들어도달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제는 또 그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그 위협을 하면서 그 러시아에서 긴급하게 그 인류신 76 수송기들이 계속 가요. 네. 거기에 아마 S-400 같은 당대 최고의 최강의 그 방공망 시스템이 아마 단기적으로는 아마 현지 운용 인력과 함께 같지 않을까 이 추정도 돼요. 네. 쇼이구 국방이 그 안보리 그 총서기가 서기장이 북에 갔다가 시리아 이란 막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위기시기에 예. 아마 그런 건 모종의 어떤 전체적인 큰 게 그림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리고 지하 요새. 지하 요새화가 되고 그러니까 땅속 깊이 요새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방공망도 상당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란은 결정적으로 미사일이 별로 없다. 거기를 타격할 만한 이스라엘이. 예.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 변수는 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스라엘이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이 그 암묵적으로 승인을 해줘서 뭐 진작에 핵을 약 90기 보유했다는 설이 있던데요. 그렇죠. 예,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에서 초에 주장한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판에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비행기도 못 띄우겠고 여름 받고 핵이나 쏴버릴까? 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겠죠. 네. 악마의 유혹에. 네, 네타냐후는 이미 악마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년 동안의 학살, 지금 뭐 가자 지구, 레바논 학살들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인류가 전부 이제 공적으로 이렇게 낙인 찍었는데 미국에 이어서 80년 만에 다시 그 비핵 보유국을 핵으로 공격한다. 핵 전문국이 된다. 네. 그런데 그 이제 그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런 그 이 전략 그 동반양을 맺고 있는 우방국들이 봐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면 그건 이제 정말 그 이스라엘이 그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 아닌가. 그리고 현대 핵탄두의 위력이 엄청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이란 160만 100만 킬로미터 영토를
그 한두 개라도 공격하려는 조짐이 보이면 아마 그 러시아도 어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란의 그 전통적인 그 미사일 전력 재래식 전력만으로도 그 이스라엘은 뭐 극초음속 날아가는데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아마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갈 수도 있다. 이란이 당한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조짐만 보이더라도 그 쉽게 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 그렇죠. 러시아의 정찰 자산도 이 그 핵 기지하고 이스라엘의 그 제리코 그 중거리 미사일 이렇게 발사 기지를 아마 주시하고 있을 거고. 네.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이다. 뭐 핵은 주머니에 있을 때 위력이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죠.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란은 네. 아, 그런 걸 따져보니까 이스라엘의 핵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예. 안 쓸 거야, 쟤들은.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란이 마음 놓고 있을 순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란이 핵을 보유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5일 날 그 지진이 있었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서방에서 이렇게 저 자연 지진이냐 아니면 그 핵실험이냐 썰이 분분한데 뭐 서방 언론들은 뭐 한 반반 정도 보는 것 같고 반반. 근데 인도 언론에서는 결정 그 무조건 핵실험이다. 아, 여전히 없이 단일 바로 네. 이건 자연 지진하고 이렇게 다르다. 너무 다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그 핵 개발 조짐은 많았죠. 그동안은 이제 그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네. 이슬람 그 율법에 따라서 그 대량 살상무기 우린 필요 없다. 우리 재래식 전력으로도 우리 평화를 우리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계속 교실해 왔는데 네. 그래서 이게 법이죠. 이란 최고의 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초부터 어떤 이란 국회의원들이 슬슬 이제 공사석에서 우리도 억제력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의 명을 어기고 하는데도 그럼 처벌받는 게 아니에요. 하메네이가 그러니까 가만 놔두고 자꾸 이제 군부를 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결정적으로 그 호메이니 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의 아버지죠. 네. 이란 최고의 정신적인 지도자 수고하셨지만 그 이분의 손자가 며칠 전에 이제 이란 억지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야 된다. 아, 네. 근데 그게 뭡니까라고 사람들이 질문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끊었어요. 뭐 그렇게 얘기해도 다 알죠. 그렇죠. 사람들은. 예. 그리고 문제는 그 이란의 그 일반 여론들도 시민들의 여론도 가지자. 상당히 커지고 있다. 네.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게다가 북도 가졌는데 예. 이미 선빵 날린 나라가 있는데 그리고 뭐 핵 확산 금지 조약도 탈퇴해버리자. 탈퇴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또 어차피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아마 이란의 그 핵교리는 아마 아직은 그 바뀌진 않았지만 이게 여론도 있고 그럴 가능성이 일설에는 뭐 이미 핵무기를 조금 소량이지만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호사가들은 10년 수년 전부터 그 뭐 몇 개는 그냥 안전장치로 갖다 놨을 수도 있다. 그럼 미국도 유럽 5개국에 갖다 놨으니까 백기를 갖다 놨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누가 뭐라는 눈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 그렇게 높진 않다. 거의 없다. 그건 좀 힘들다고 봐야겠죠. 네, 여러 가지 네. 전략적인 억지력이 네. 이란하고 이스라엘 두 국가를 넘는 차원에서 또 작동하는 시스템이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예. 뭐. 지금 이스라엘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보복하겠네, 뭐 하겠네, 뭐 깜짝 놀라게 해주겠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데 둘 다 그러고 있죠. 이란 네? 이스라엘이 같이 세계가 놀랄 파괴력을 보여주겠네. 막 그런 이제 헛소리 막 하고 왜 맞았는지도 모르게 해주겠다. 그래 막 그런 거. 근데 네. 실제로 할 수 있어요? 뭐 심리전도 있으니까. 아 그냥 그러니까 주대로 한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같으면 위험한 게 워낙 그 사보타지 능력, 그다음 이란 내 오랫동안 심어놓은 어떤 첩보 자산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정보자산 그리고 전자전 사이버 공격 이런 부분이 워낙 특화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뭐 레바논 그 줄기태를 예. 그 이상의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한 옛날에 그 핵시설 원심불리기 그 오작동시켜서 파괴시키고 네, 그런 네, 경우처럼 네. 그 사이버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 이런 그 상상하기 힘든 큰 규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봐요. 있다. 문제는 그랬을 때
이라는 그 이상의 또 보복을 할 파괴적인 보복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예. 보복은 할 가능성이 물리적인 충돌은 이스라엘이 너무 실력이 없다. 실력이 없지만 예.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다. 예. 이 이스라엘이 위험한 것이 예. 민간인을 대상으로 막 죽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란은 적어도 이번에 미사일 쏠 때 군사기지와 모사드 기지만 썼단 말이에요. 이륙발을 쐈는데 한 명도 안 죽었죠. 네. 사람이 안 죽을 정도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미사일 파편 떨어져서 딱 재수없게 한 분이 죽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이것도. 큰 파편이 툭 떨어져가지고 완전 날벼락을 맞았는데. 네네. 어쨌든 최대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민간인 공격은 자제하는. 군사기지만 하고 네네. 그다음에 가장 정밀타격. 네. 정밀타격하고. 예.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예. 무차별적으로 폭격을 해서 어린아이를 지금 대량으로 뭐 민간인들 여성 70%가 네네. 그리고 부상자들 만 명 뭐 2만 명이 전부 사지가 없는 네. 끔찍한 네. 그 삐삐테로도 뭐 뭐 예. 무장대원만 한 게 아니잖아요. 민간인들까지 다 민간인들도 무차별 테러 무차별적으로 지금 이게 두 손으로 조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옛날 기억나시죠? 네네 삐삐 터지는 순간에 두 손이 날아가거나 눈이나 얼굴이 날아가니까 네네. 이게 그 안 죽어도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죠. 네. 가장 비인간적인. 그렇죠. 그래서 민간인들도 많이 죽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제사회가 그런 걸 응징을 못하는 게 네. 참 답답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짓을 이란을 상대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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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꼭 전쟁이 아니더라도 예, 예, 예. 그런 무차별적인 테러를 이란을 향해서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 그때 확정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지금의 상황은 사실상 뭐 중동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연동돼 있다 다 예. 우크라이나 중동, 예. 한반도까지 예. 자, 밀접하게 연동되면서 같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지금 예. 현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 반제 자주진영의 이제 그 전 지구촌 전체 네. 지정에 관련된 거죠. 그 중동만이 아니라. 네. 그래서 지금 그 최근 이제 국제적인 어떤 긴장이나 안보 위협들이 높아가는 속에서 이제 그 미국이 원래 핵 전략 계획, 핵작전 지금 다 바꿔버렸고 네. 그 조중노 성계나라하고 동시 전쟁을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핵교리를 강화했고 네, 핵교리를 바꿨죠. 네. 김정은 그 위원장은 만약에 원심불리기 공개하고 만약에 공개하면 핵을 사용하겠다. 예. 예. 세계 최강의 핵병기창이라는 표현을 썼고 예. 또 세계 최강의 과학기술력이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도 44년 만에 둥펑 ICBM을 시험 발사했고. 태평양으로 날려버렸죠. 네. 그리고 둥펑 51을 또 테스트한다는 또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조중러가 핵 세력 강화를 동시에 하면서 이제 미국의 무모한 어떤 행동을 그 제어하기 위한 그런 이제 실제 행동에 나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그 이란이 사실상 뭐 핵 기술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가지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핵을 이란이 가진다면 네. 실질적인 핵 코드가 생기는 거죠. 4개국 네 개 나라 네. 조중러 이란. 조중러 이란. 예. 그게 이제 세계 그 지정학의 그 대전변으로 아마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그 다음엔 할 수가 없는 뭔가. 네. 예. 지금 사실 미국이 조중러를 동시에 상대하겠다 핵으로. 예. 이것도 미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력이 안 되는데. 네, 말로만 이제 허풍일 수도 있지만. 네, 예. 어쨌든 그 얘기 듣고 조중러가 그래? 그래서 미쳤구나 이런 게 아니라. 예. 강력한 압박 대응을 좀 하고 예, 있거든요. 예, 실력으로 예, 실력으로 ICBM 쏘고 막 이러면서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이란까지 핵을 보유한다 그러면 예. 미국은 거의 이제 수세에 몰릴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흐름은 전반적으로 미국과 예. 이스라엘 쪽에 불리하게 예. 지금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동에서도 이제 기술적으로도 네. 뭐 실제로 이제 아직 하마스가 1년 사이 건재하고 있고 네. 히즈볼라도 이번에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었지만. 10월 7일 1주년에 수백 발의 미사일을 또 이스라엘 공격을 하면서 근제를 과시했고 아까 말씀드린 미사일 15만 개를 가지고 있고 예. 그리고 시리아도 지금 완전히 이제 살아난 상태이고 러시아가 지원하긴 했지만 네. 거기다가 이라크 미군도 이제 그 2년 내에 철수하기로 네. 얼마 전에 발표가 됐고 중동이 이제 전 미군이 힘이 빠지는 거죠. 거기다가 예멘이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로 무장을 하고 홍해를 장악을 해버렸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저항의 축이 그 이란이 이제 며칠 전에 의회 법률 초안을 올렸죠. 이 저항의 축 그 7개 전선 나라들을 다 묶어서 그 저항 협 그 이제 협약을 맺자. 그래서 아프리카의 사헬 동맹처럼 이 한 나라가 공격당하면 같이 하고 이 작전도 같이 하고 이란의 테란의 그 연합 사령부를 두고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작전도 동시에 실행을 하는 이런 체계를 가지자라고 법률 그 초안을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가시화되면 엄청난 또 네. 충격파가 그러네요. 올 수도 있는. 예, 이런 이스라엘이 지금 보면 3회 초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이 상황이면 예. 이게 인류 전산화 지정학에서 지금처럼 그 주변 뺑 둘러서 7개의 그 적들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저 작은 나라가 네. 그 아무리 그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이 있다 하더라도 네. 돈과 무기를 계속 지원받으면서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히 인심을 잃은 상태에서 네.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할 때 그 중동 전체를 다 먹겠다는 대이스라엘 계획 다 끝났고 그다음에 그 두 국가 협법도 이제 끝난 것 같고 네, 제가 보기에 끝났죠. 예. 그리고 네. 중동 국가들하고 뭐 사우디하고 그 수교하고 화해해서 잘 살아가자던 아브라함 네, 협정 그것도 끝났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 갈 데가 없는 상당히 깜깜한 상태. 사실 뭐 그건 뭐 비난 그 이스라엘이 자초한 겁니다. 아 그렇죠. 예. 네. 아, 너무 죄를 많이 쌓아. 모든 기회를 다 박차고 예.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초한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결국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든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고요. 예. 심지어는 뭐 국가 소멸도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미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네. 똑같은 전철을 밟는 게 아닌가. 차라리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남한의 6배 면적. 네. 땅이라도 큰가. 땅이라도 크고 자원이라도 많죠. 네. 물론 뭐 지금 해외 자원이 다 들어가 있지만 이스라엘은 뭐 그 좁은 땅에 그렇죠. 그 주위 그 아랍계 국가들 또 팔레스타인 주민들하고 화해하고 서로 이제 좀 야 그냥 반 정도씩 나눠서 옛날 그 67년에 국경 기준으로 그 화해하고 살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네. 1년 사이에 너무 다시 죄를 더 많이 지은 거죠. 안타까워요 그게. 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나쁜 짓 한 벌 예. 받아야 됩니다. 자 그동안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스라엘이. 예. 자 근데 이제 11월 5일 날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트럼프가 사실은 오락가락하죠. 이 전쟁에 있어서는 대체로 반대 입장인 사람인데 예. 이스라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사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든지 유대계랑 뭐 엄청난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예. 트럼프가 상당 정도의 현실주의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선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의 입장 태도 이런 건. 아유 참 어려워요 이게. 네. 그 트럼프도 2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미국 내 어떤 주류 기득권층 중에 핵심인 그 유대계들의 유대계. 어떤 자본이나 선전 여론 홍보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뭐 이란의 핵을 뭐 공격해야 된다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면서 뭐 나중에 나토 해체하고 뭐 800개 미군기지 빼오고 뭐 네. 전혀. 결이 다른 얘기들을 동시에 하니까 그러니까요. 속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아 그렇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아무리 그 뭐 도친개친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지금 그 네오콘 그 상층 군산복합체나 또 우리가 얘기하는 딥스테이트 네. 이런 주류보다는 조금 이렇게 사이드에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인류를 위해서 또 향후 안보 구도를 위해서는 그나마 트럼프가 조금 그나마 낫지 않은가. 에. 그리고 지금 당선 가능성도 트럼프가 좀 더 있고 앞서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막판에 몰렸을 때 예. 그나마 현실을 인정하고 예예. 뭐 후퇴할 수 있는 사람은 해리스가 아니라 트럼프로 본다 이런 얘기시죠. 해리스는 아무 철학도 없고 네. 진짜 이상한 사람. 해리스는 시키는 대로 할 거고 예. 네오콘들이.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문제는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되겠는데 예. 이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 간의 전쟁이 뭐 중동전으로 비화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주변 7개 국가 싸우고 있으니까 예. 이런 상황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윤석열이 혹시 파병하러 보낸다든가 또는 뭐 이스라엘에 자유한다든가 이런 짓을 할 가능성 없어요? 어쨌든 뭐 미국이 누차 말씀드리면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 네. 군사 동맹을 완성하고 계속 그 돌격대로 네,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은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이스라엘
그 윤석열의 운명이 아마 저는 뭐 다 연동되어 있지 않을까. 엮여져 있을 것이다. 초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아, 그 이스라엘이 지면 윤석열에서 별로 안 좋을 것이다. 오늘 윤석열 뭐 서울에서 지지도가 17%. 네. 네. 진작에 탄핵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그 우리 태극기 부대라고 하잖아요. 네. 그 노인들 부대. 이분들이 시위할 때 보면 이스라엘기 들고 나오거든요. 예. 이분들은 노인 부대라도 만들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도우러? 그분들은 참 이 부적 같아요. 부적. 부적. 인생 일생을 그 양고. 그래서 이게 뭐 논리나 상식 합리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왜 그러실까 이해하기에는 뭐라고 참. 근데 하여튼 뭐 한국의 극우 세력은 이스라엘도 뭐 미국이랑 똑같은 나라를 취급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생물학적으로 그 세대가 끝나야 그런 이제 끝나지 않을까. 어쨌든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예. 미국이 결국에는 뭐 어떻게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중동 문제는 예. 이 패권 추락이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거로 보이는데 가속도가 붙어요. 예, 이런 것이 한국의 국민들한테 한국인들에게 주는 충격도 예예. 상당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예. 예. 자, 앞으로 이제 시시각각 변하는 이 중동 문제니 뭐니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고요. 뭐 질문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뭐 질문 주세요 했더니 벌 받으란 얘기. 이거 황남현 선생이 하신 질문. 예. 미국이 전 세계 880개의 미국 기지가 있고 예. 또 뭐 이런 건데 하여튼 이 기지의 역할 이런 걸 물어보신 건가요? 미국이지 880개. 예, 그렇죠. 미국의 1급 패권을 유지하면서 그 현지의 그 지배 권력들을 대리 권력을 내세우고 이렇게 자원을 빼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국적 갭이나 들어가서 이제 또 빼먹고 민영화하고. 예. 그러니까 군대를 보낸 이유는 뻔해요. 예, 빼먹기 위한. 예, 도둑질하려고 보낸 거야, 진짜 솔직히 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지금 시리아에 들어가서 네. 수교하고 미를 빼먹으면서도 그걸 그렇죠. 공개적으로. 트럼프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네. 아니 뭐 군대를 왜 보냅니까? 거의 예. 그게 아니라면 예, 그 세계 880 군대에 짱을 박아놓고 예.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고 예. 이런 짓을 하려고 한 거죠. 예. 자, 어쨌든 지금 중동 사태는 중동 전쟁은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